근데 가슴도 어깨만큼 또 중요하게 키워야 되는 분들이라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이것도 27번째 얘기하는데 그거 그대로 하면 되게 구린 운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밀린 Q&A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집한 Q&A 질문 300여 개, 세 번째 촬영. 힘들어요. 근데 힘든긴 한데 재밌어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느낌도 많이 나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시니까 조회수가 곧 예, 저의 힘입니다. 좋아요, 댓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가슴, 등, 어깨, 하체 4분할 진행 중입니다. 운동한 지는 8년이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운동 시 어깨를 많이 개입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운동 중에 어깨 개입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루틴대로 어깨 운동을 하면 충분히 쉬고 어깨 운동부터 했을 때와 퍼포먼스 및 회복 차이가 체감됩니다. 선생님도 4분할 진행하셨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슴 운동 따로, 어깨 운동 따로 하는데 가슴 운동 한 것 때문에 어깨 개입이 돼서 뭐 이렇게 영향이 가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삼두 때문에 영향이 있었으면 있었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거는 가슴 때문에 어깨가 뭐 좀 덜 되는 거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체감이 될 정도로 큰 적은 없었어요. 그나마 최근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되게 안 좋은 컨디션에서 가슴 운동을 억지로 하고 어제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어깨 운동을 했는데 윗가슴에 조금 근육통이 있는 상태에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수행을 하니까 오랜만에 또 앉아서 했거든. 벤치에 살짝 기대서 이게 약간 인클라인 프레스처럼 윗가슴에 자극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좋아. 오 윗가슴 자극 좋아. 약간 그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퍼포먼스랑 회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복 방법? 오히려 좋아법으로 한번 극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깨 운동할 때 가슴도 같이 운동되네 좋아. 가슴 운동할 때 어깨도 같이 운동되네 좋아. 한번 이렇게 극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실제기도 하고. 대보식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대보식 운동이라 하면은 약간 그 프리웨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고립성 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저중량 고반복을 또 기반으로 하죠. 뭐 그렇다고 고중량 저반복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통 이제 무지막지한 볼륨으로 대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잘 조화롭게 다른 좀 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최신식 반대되는 표현을 한다면 최신식 운동과 조화롭게 조화가 된다면 되게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섞여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탑클래스 선수들 보면 대보식 운동 많이 선호합니다. 오히려 고중량으로 저반복 때리고 극단적 저볼륨으로 가는 사람들이 몸이 보디빌더로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왜냐면 보디빌딩이 사이즈만 커지고 뭐 몸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무대에서 인상 깊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그런 방식은 그 대보 말고 다른 방식 있잖아요. 정반대되는 방식은 무대에는 좀 걸맞지 않은 몸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외도 있습니다, 당연히. 짐웨어 상의 야무진 브랜드 알려주십시오. 여기 있어요. 야무진 브랜드 RBW. RBW가 아주 야무지게 잘 뽑습니다. 62kg 이렇고 체지방률 이렇게 시작해서 현재 잠깐만요. 이거를 다 읽어 드려야 되는 게 맞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들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거 숫자를 또 명확하게 읽어주는 걸 바라실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랑. 근데 사실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좀 영양가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스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주신 분한테만 딱 도움 될 만한 내용이죠. 답변 드리면 보통은. 그래가지고 스킵을 하실 거라 이거를 제가 읽다 보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쳐서 이런 질문은 그냥 후닥닥닥 하고 그냥 딱 답변만 드리는 게 맞을지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번까지는 그냥 다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27살 2년 7개월 운동한 직장인입니다. 62kg
골격근량 30.6kg 또 시작했다. 62kg 골격근량 이렇고 체지방률 이렇게 시작해서 현재 그렇게 해서 어쨌든 62kg에 골격근량 30.6, 체지방률 14.9% 시작해서 현재 74kg이고 골격근량 38.1kg, 체지방률 10%인데요. 이거 운동 12개월 차에 골격근량 37kg 찍고 1년 반 동안 겨우 1kg 오른 거라 어떻게 상승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초반에는 좀 빨리 올라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계치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조금씩 올라요. 그러니까 물을 빈잔에다가 채우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가득 따르는 게 수월하지만 가득 채우려면 이제 섬세하게 조금씩 따라야 되지 그냥 과당차창 부으면 다 넘쳐버리고 오히려 더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면이 한계치까지 올라갈수록 조금씩밖에 안 는다, 물량이. 그것처럼 근육량도 그렇다. 많아질수록 조금씩 천천히 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거스르는 거는 그냥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막 이렇게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지금. 1년 반 동안 1kg 오른 거는 당연한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올리실 수도 있었죠. 그러기 위한 것들이 이제 또 질문을 합격했죠. 밑에 운동은 4분할을 하고 있고 등 어깨 가슴 하체 하고 있어요. 매 운동에 회전근개 후면 어깨 한두 개 넣고 있대요. 운동 시간은 근력 운동 1시간 반에서 1시간 45분, 복근 5에서 10분, 유산소 10분에서 20분 틈틈이 하고 있고 운동은 주 5, 6일 합니다. 어렸을 때 수영이랑 태권도 겨루기 선수 생활 때문인지 하루 5끼 3,500칼로리 정도. 와, 엄청 많이 드시는구나. 거의 클린식 위주 칼로리 못 채우거나 살 빠지면 햄버거 3, 4개나 피자 한 판 먹는데요. 더티식을 더 사용해야 할까요? 운동 목적은 체지방 12% 아래로 유지하면서 골격근 상승 및 마랑님같이 신체 능력 이렇게 좋아지고 싶고 몸도 좋은 느낌으로. 자, 욕심이 너무 크다. 근육량도 계속 빨리 오르고 싶은데 체지방도 계속 아래로 유지하고 싶고 그러면서 먹고 싶은 이런 것도 계속 먹고 싶고 운동신경도 좋고 싶고 몸도 좋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포기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욕심만큼 채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게 좀 몇 가지 있고 그거 포기하시면은 결과적으로 근육량 자체는 높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모든 거를 지키면서는 근육량이 지금 1kg 겨우 오를 정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정상이에요 이건. 근데 그게 싫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겠어요? 내가 1kg, 2kg, 3kg, 5kg 이렇게 더 높이 올리고 싶은 욕심을 버리거나 아니면 체지방을 좀 끼우거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운동이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뭐 이런 타협이 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변화를 좀 너무 심한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욕심이 좀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욕심을 좀 버리거나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거잖아. 아니지. 체지방은 12% 아래로 유지하면서 골격근이랑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마랑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냥 1kg 오르는 거에 만족을 하셔야 돼요. 1kg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면서 하신다는 거 자체가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옛날에 헬리니 시절에는 괜찮아. 근데 지금도 물론 이제 뭐 2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3년 동안 올릴 수 있는 양, 3년에서 5년 동안이 거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30kg에서 골격근이 38kg가 됐단 말이에요. 8kg 가까이 올랐는데 약 내추럴로 얻을 수 있는 한계의 근육량, 평생에 걸쳐서 10에서 진짜 최대는 12kg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거기까지 거의 다 올리신 거예요. 이제 한 4kg, 진짜 최대치까지 한 4kg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3-4년 동안 3-4kg 올리시면 돼요. 그런 목표를 잡고 천천히 가시면 되고, 그게 싫다, 더 빨리 올리고 싶다, 나 1년 동안 올린 것처럼 더 이 속도를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이전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면서 운동은 더 적게 하시면서 유산소 빼고, 유산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중량도 엄청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일단 별로 같고, 그거는 그냥 멀리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보디빌더 하실 거 아니니까, 직장인이시니까. 요즘 등이 좋아지고 싶어서 4분할 중이지만 매일 풀업을 마지막에 꼭 10세트가량 해줍니다. 월요일은 가슴 플러스 풀업, 화요일에는 풀업 메인으로 등, 수요일에는 하체와 풀업, 그리고 목요일에는 어깨랑 풀업. 등이 워낙 약점이라 무식하게 패보려고 진행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까지는 한 번에 6개밖에 못해서 10세트라 해봤자 60개네요. 근데 이제 뭐 주의해야 될 거는 운동을 수행에 있어서
숫자 노름으로만 판단을 해버리면 내가 이제 수행을 할 때 팔로 땡기는지 등으로 땡기는지 어디로 땡기는지 이게 고려가 안 되고 그냥 숫자만 채우는 운동이 되면 내가 원하는 몸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점을 보완하는데 그냥 퍼포먼스라고만 생각을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고 옛날에 기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자주 팬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아질 거다 그거는 모르는 거지. 팔만 좋아질지도 모르지. 아니면 등 상부만 좋아지고 뭐 광배가 별로거나 광배만 좋아지고 등 상부가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런 내가 의도치 않은 결과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약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충분히 쉬는 것도 중요한데 뭐 쉬는 거는 그래도 뭐 잘 쉬고 계신 것 같네요. 주에 풀업이랑 뭐 등을 어쨌든 네 번을 운동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3일은 쉬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세요. 사실 뭐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해보시고 나서 좋았다 나빴다 뭐 스스로 느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 이렇게 해보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질문에 일단 해보세요 라고 밖에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고 뭐 한 28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좋아지는 사람, 몸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질문하기 전에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동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로스핏이나 리프팅도 가끔 올려주세요.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분야라서 죄송합니다. 그걸 보고 싶으시면 이제 크로스핏과 리프팅을 다루는 채널을 또 이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피디님께서 뭐 올리시긴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저의 지분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콘텐츠 자체가 제가 전혀 관심 없는 크로스핏과 리프팅은 딱히 안 다루게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힘이 나질 않는 느낌인데요. 운동 중 물 대신 먹으면 좋을 보충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힘이 안 나시기 때문에 탄수화물 보충제를 드시면 좋고요. 그래서 운동 중에 포도당을 좀 보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참 좋은 부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엄청 어릴 때 본 글인데 카페인보다도 더 좋은 부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가서 바나나라도 하나 사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룩북이나 코디 패션 다시 해주시나요? 이게 옛날에는 제가 옷에 별 그렇게 내가 옷을 뭐 잘 입는다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니까 유튜브 초기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기 시작한 나는 이게 옷을 잘 입는다고? 전혀 공감이 안 됐어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왜냐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대충 그 옷장에 주워 다니는 거 대충 껴입고 이렇게 한 건데 룩북이든 그거를 되게 그 포장을 잘 해주셨지 피디님이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영상 지워버리고 싶거든요 못 보겠거든 물론 이제 제 스타일이나 관점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왜 못하고 있냐면 창피해서 아 옷을 잘 못 입는데 나는 그거를 하려니까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또 몇몇이 이제 그렇게 또 제가 보는 눈이 높아서 그런가 봐요. 나처럼 높은 사람들이 옷 잘 입는 척 하지 말라고 이제 댓글도 달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옷 잘 입는 척 한 거 아닌데 그렇게 이제 댓글 달리느니 그냥 그런 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거 제품 어디 거예요? 뭐 어디 건가요? 사이즈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거가 답변 달기 저도 좀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항상 영상에다가 올려놨던 거고 그걸 이제 잘 입는 척 한다고 느끼셨나 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관심은 있죠. 옛날보다는 지금 더 패션에 더 관심 있고 좋아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제가 패션업계 사람들이랑 좀 가까이 지내선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옷을 뭐 잘 입거나 스타일리시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뭐 앞가림 하면서 입는 정도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패션 유튜버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몸자랑 막 해봐. 근데 제가 보면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몸이 좋다고는 못 느낀다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디님한테도 얘기했던 게 저 못하겠다고 오그라들고 나 다른 사람이 보면 욕한다 옷 못 입는 건데 이건 근데 이제 피디 형도 옷을 그 관심을 놓고 사셨는지 몰라도 자꾸 아니래요 잘 입는데 아니야 나 못 입는 거야 아니 못 입는 건 아닌데 그 옷 잘 입는 척을 해보인다고 그 옷쟁이들이 보면 그러고 싶지 않아 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격만 안 한다면 저는 그냥 얼마든지 여러분들이랑 이런 걸 공유하고 나눌 수 있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룩북을 하면 마랑님처럼 웃기려고 하지 않는 이상 너무 멋있는 척 해보일까봐 못하겠더라고 광고 때문에 할 수는 있죠 물론 또 입금되면 하겠습니다 예. 체스트 프레스 머신 중에 누워서 미는 머신과 앉아서 미는 머신 서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프리웨이트로 벤치프레스 할 때는 전완의 수직이 잘 지켜지는데 유독 누워서 하는 체스트 프레스 머신은 전완 수직이 안 잡히고 살짝 사선으로 잡히던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 이유는요
회전 중심의 축이 어디에 있냐. 머신의 경우에는 회전 중심의 축이 머신에 따라 달라요. 보통 이제 플라이처럼 궤적을 가지는 거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 수직 궤적을 만드시기가 쉬울 건데 보통은 막 이런 식으로 된다고. 왜냐면 궤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견갑을 굉장히 세팅을 잘 해놓고서 고정해서 해놓으면 되는데 그 견갑을 고정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또는 뭐 회전근개가 약하다든가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머신마다 개체마다의 회전 중심의 축이라든가 즉 궤적이 회전 중심의 축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래서 프리웨이트랑 많이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잡고 안정성 있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신을 잘 다루겠죠. 그래서 머신도 연습하다 보면 딱 감이 올 거예요. 인바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제보지를 않아가지고. 어깨 위주의 밀기다래, 어깨부터 하면 뒤에 가슴 운동은 중량도 줄어들고 한 종목밖에 안 하면 3세트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쉬고 가슴 위주의 밀기날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슴을 더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나고 제가 이제 밀기 그 분할 루틴 그때 추천드린 거는 가슴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분들 근데 또 아예 신경 안 쓰긴 좀 아까우니까 그냥 뒤에 어깨 밀기 하는 날 가슴 조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슴도 어깨만큼 또 중요하게 키워야 되는 분들이라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 진짜 이번 이것도 27번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맞게 커스텀해서 하라 그랬지 굳이 그거 그대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대로 하면 되게 구린 운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한테 맞춰서 볼륨 조절과 휴식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서 벤치 각도 설정, 위치 설정을 꼼꼼히 하고 진행을 해도 팔 길이에 다름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는지 미는 느낌이 다릅니다. 왼팔이 조금 더 긴 느낌이라 왼손을 조금 더 안쪽으로 잡고 밀면 왼쪽, 오른쪽 가슴 자극이 좀 비슷해지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견갑 후인도 해보고 자유롭게 냅둬보기도 하고 팔꿈치 위치 잘 확인하고 내리고 밀고 해보고 손목 각도도 잘 확인해봤습니다. 프리웨이트 잉클벤치에서는 불편함이 없는데 스미스 머신에서만 이상하게 팔 길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그 스미스 머신이 이상한 거 아닐까? 아니라면 보통은 견갑이 문제가 있어요. 견갑 후인도 해보고 자유롭게 냅두어 보기도 했다고 했는데 견갑 자체에 불균형이 있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한쪽 견갑이 한쪽보다 전방 경사가 좀 심한다든가 좀 찌그러져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좌우 길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이 문제가 있다면 뭐 오른쪽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안쪽으로 박혀 있을 거기 때문에 상완골이 전방 할주되어 있으면 바깥으로 열려서 더 멀리 보내기가 어려우죠. 그러니까 팔 길이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느낌인 거다는 거죠. 그래서 왼팔이 좀 더 긴 느낌이 났다는 거는 왼팔은 멀쩡하고 내 생각에는 좀 오른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사실 이거는 보지 않는 이상 몰라서 제가 이제 텍스트로는 뭐 다 이렇게 뭐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미스 머신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확률은 좀 낮고, 제가 말씀드린 견갑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상완골 전방 활주 1 가능성 90%. 얼굴 피부 관리 따로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깔끔한 것 같은 거 그냥 조명 쓰면 이제 깔끔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안 쓰면 또 피부 더러워 보일 때, 또 댓글도 안 좋게 달릴 때도 있어요. 유튜브는 참 재밌어. 똑같은 현상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반응이 나온 재밌는 세상입니다. 유튜브는 무탄으로 몸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합은 어디 준비하시는지 뭐 이거는 뭐 시합은 아마 영상 보셨으면 아실 테니까. 근데 오늘 어제 조금 변화가 좀 생겼어요. WMBF 타이완은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진이가 간곡하게 저를 말려가지고 그냥 유진이 말대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리한 판단을 잘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그냥 유진이 판단 믿고 타이완은 안 나가는 걸로. 그리고 그냥 이제 리저널 NPC 그 IFBB 프로카드를 따고 싶은 분들은 꼭 프로퀄리파이어에 나가야 되는데 프로퀄리파이어에 나가려면 리저널 경기에 참가를 해야 돼요. NPC 리저널을. 그래서 NPC 리저널이 10월 9일에 있고 그때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탄으로 몸 만드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추천하지 않지만 뭐 키토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운동 에너지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으면서 운동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상 보면서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슴 3두, 등 2두, 어깨 하체,
이렇게 3분할로 주 5일 운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웨이트 1시간 20분 정도 하고 나서 트레드밀을 1시간 하고 있는데 근육량은 늘리면서 체지방은 줄이는 게 목적일 때 유산소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조언 드릴게요. 자, 일단은 두 개를 동시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완전 생초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좀 더 집중,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육량을 늘릴 거면 확실히 늘리던가 체지방을 줄일 거면 확실히 줄여야 되지, 둘 다 하려고 그러면 흐지부지 될 확률이 큽니다. 완전 생초보일 때만 조금 가능한 정도예요. 한 1년 정도? 1년 정도는 무리 없이 되는데 그 다음에 한 2, 3년 차 되면은 이제 별다른 그 변화가 없어서 아, 나 정책인가 싶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유튜브 보면 체지방 연소에는 숨이 차지만 대화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산소를 하는 게 다들 좋다고 하길래 제 기준으로 심박수 130에서 150 정도 구간에서 경사도 최대로 놓고 1시간씩 걷고 있고요. 예전에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심박수 170에서 190에서 경사도 없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뛰었는데 체지방 자체는 지금보다 이때가 더 확확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강도가 높을수록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산소 부채 효과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강도가 높고 20, 30분 정도 뛰어도 그 이후로도 계속 유산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체지방 빠지는 거는 제 생각에도 빨리 빼고 싶다 하면 후자가 더 낫다는 생각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강도 높게 뛰는 거는 근 손실을 조금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피로감도 더 크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근육량 다 날라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결론, 이분이 궁금하신 건 지금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인데 둘 다 할 필요가 없다. 유산소를 빡세게 하셔가지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뭐 이것보다도 그냥 식단 조절을 하시면서 체지방을 어느 정도, 지금 17%잖아요. 골격근량 34kg의 체지방률은 17%래요. 운동 경력 2년 조금 안 됐고 옛날에 12%까지 낮춰봤는데 다시 또 20%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유산소를 안 하고 근육량만 높이고 적당하게 식이 조절을 하시면 체지방률은 저절로 내려가요. 체지방률이 저절로 내려가는 이유는 근육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체지방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량의 변화가 없더라 하더라도 몸에 수분이나 근육량이 좀 많아졌을 때는 체지방이 그대로 있다고 친다면 체지방량이 그대로면 체지방률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근육량을 높이면서 체중을 높이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지금도 이제 체지방도 줄고 근육량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2년차밖에 안 됐으니까 한 3년까지는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뭐 무리 없으면 5년까지도. 근데 그 폭이 점점 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 지금 17%면 뭐 그냥 평범한 체지방률인데 그 상태에서 그냥 근육량을 계속 높이듯이 운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다이어트를 살짝 하시는 게 보기 좋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꽤 오래된 Q&A 질문 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해서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찍곤 있는데 뭐 쉽지가 않네요.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죄송해요. 운동 강도가 나오면 4분할에 대한 빈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밀기보다 당기기의 비중이 적은 게 좀 단점이죠. 당기기 비중을 어떻게든 늘려가시면 4분할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체할 때 당기기 한 번 더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씩 변주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라도 당기기 비중을 조금 빈도를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시니어 전문 트레이너에 대한 수요는 향후 어떨지? 당연히 뭐 수요가 좋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죠? 고령화 사회고 인구는 줄어갈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너보다는 오히려 시니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좀 있는 40대, 50대, 60대 대상으로 한 전문 트레이너가 향후 한 10년 후쯤에는 더 각광을 을 수 있지 않을까. 10년에서 20년.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부터 벌써 그런 얘기가 들었어가지고 한 7, 8년 전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뭐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다 그 염두해 둬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죠. Q&A로 영상 올려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경험이 많지 않아서 뭘 질문해야 좋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궁금해하는 거 듣는 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저는 원래 러닝을 취미로 가지고 있다가 보강 운동을 하려고 웨이트를 시작해서
웨이트에도 재미가 들린 케이스인데 승현님은 만일 취미로 다른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어떤 운동을 하고 싶으세요? 축구는 하는 걸보다 보는 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축구 저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기도 하고 부상 확률도 높고 해서 안 한 지 오래됐죠. 근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운동을 하고 한다면 부상 확률이 적고 한쪽만 쓰지 않고 편측성이지 않은 그런 운동을 해보고 싶어요. 뭐가 있을까요? 운동인가? 이것도 수영 배우고 싶어요. 수영. 수영을 제가 못하거든요. 수영 꼭 배워야 되는데 평생을 수영을 못 배웠네. 그래서 수영을 좀 배우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할 건데 그냥 해보고 싶은 마음은 들었던 스케이트보드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래도 옛날에 제가 알리 한번 성공시켰었거든요. 어릴 때 그게 좀 아깝다. 언젠가는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늙어가지고 자빠지면은 뼈가 안 붙어. 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 이제 보디빌딩에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은퇴를 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아마 평생 못하지 않을까 스케이트보드는. 근데 좋아합니다. 그냥 그런 것도. 저도 션님처럼 광배 제가 지금 그 헬창TV 션님을 지금 그 코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션님처럼 광배가 안 펼쳐지고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를 잡으면 광배 상부만 쬐끔 보이는 느낌인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전거근이 좀 문제가 있으실 거라서 찌그러져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거근을 살리세요. 전거근 기능적으로 살리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잘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순 없고 전거근 키워드 잡고서 별의 별짓을 다 해서 찾아보시고 배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까지는 아닌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 배워서 하시는 게 훨씬 시간과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혼자 전거근을 하려면 감 전혀 안 오실 거예요. 가끔 밀기 루틴 보면 가슴 어깨 가슴 어깨 순으로 배치하셨던데 가슴 쭉 어깨 쭉 배치한 루틴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 가슴 운동하고 어깨 운동하고 가슴 운동하고 어깨 운동하면 힘이 조금 그러니까 가슴하고 또 그 다음 종목 가슴 운동 또 하려고 그러면 힘이 좀 빠져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잠깐 쉬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근데 사실 뭐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쭉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무방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방법입니다. 고정해놓고 고정관념대로 운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녕하세요 승현님, 저는 취미로 헬스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자, 여기서 정정할게. 취미로 헬스를 한다라고 우리 표현하지 말자. 저는 그냥 취미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볼게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운동 후에 해당 부위의 근육통이 운동 다음날 가장 강한 거래요. 어? 그게 왜 고민이지? 보통 사람들은 운동 후 2일차에 근육통이 온다고 하던데 제가 정신력이 나약해서 운동 강도를 못 뽑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이걸 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죠? 보통이 아니에요. 운동 후 2일차에 근육통이 온다고 하는 거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질문 주신 분이 더 정상입니다. 정신력이 나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력이 나약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 뽑아내지 못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운동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죠? 뭐 운동 강도 못 뽑는 게 뭔 상관이야. 취미래며. 보디빌더 아니잖아. 당장 2, 3주 뒤에 지금 대회 나가야 되는 보디빌더 아니잖아. 김승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운동 강도를 내가 못 뽑냐 이러면서 내가 나약하구나 이렇게 한번 혀를 찰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근데 여기 취미로 운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뭔 정신력 타령을 하고 있냐 이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해당 부위의 근육통이 다음날 딱 오는 정도가 좋아요. 운동 후 2일차에 근육통 더 심해지고 이거는 지연성 근육통이 너무 심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승현님 팔이 강점이신데 현재 팔 둘레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팔이 가장 발전하던 시기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하셨는지 팔이 궤도에 오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글쎄 20살 때도 팔 좋다 소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20살 때 이미 운동 한 3-4년 했죠. 3년 정도 넘게 했죠. 중3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팔이 엄청나게 두꺼웠던 건 아니지만 그냥 팔이 좋아 보였대. 그냥 다 애들이 봤을 때 오 알통 뭐 이러면서. 그리고 팔 운동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때도 팔은 확실히 맨날 해도 돼. 그리고 어쨌든
한 3, 4년 한 뒤에 그 팔이 좋다 소리 들었다고 칩시다. 중3 때부터 시작해서 20살 때 팔 좋다 소리 들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헬스장 관장님들이나 뭐 거기 트레이너 형들을 보면 오, 이두 되게 좋은 이두라고 길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해줬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있겠죠. 그래서 팔 둘레는 안 재봤는데, 근데 이제 4년 전인가요? 3년 전, 4년 전에 쟀을 때 언제야? 그죠? 20년도인가 21년도에 쟀잖아요, 저희. 그때 40몇 센치였죠? 42cm인가 43cm였나? 예. 네. 물론 펌핑 후지만 지금은 뭐 거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은 팔을 내가 더 늘리지를 않았거든, 운동을. 중량도 비슷하고 그때랑 오히려 줄이려면 줄였지. 그래서 뭐 한 42에서 4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45는 절대 안 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크게 강점은 아닙니다. 개츠비님 안녕하세요. 저기 PD님한테 인사하신 거죠? 최근 운동 고민이 생겼는데 어떤 운동이든 몸통으로 장력을 만들어 무게를 몸통에서 컨트롤해 주둔근이 쓰여지게 하라는 거였는데, 몸통으로 장력을 유지한 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주둔근에 집중이 안 되는, 이게 보디빌딩 관점에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츠비님은 저기 계신 저 PD님이 개츠비입니다. 저는 김승현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한테 질문하신 걸 거예요. 몸통으로 장력을 만든다. 네. 몸통으로 장력을 만들어야겠지만 그 느낌을 알고 계신지, 인지가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오히려 집중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인지가 좀 안 돼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집중을 너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수축을 해야지 라고 쥐어짜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움직임에 집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내가, 그러니까 근육의 쥐어짬, 근육의 수축감 이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내가 각도를 어떻게 할까, 팔꿈치를 벌릴 건지 뭐 이렇게 내릴 건지, 밀 때는 그 모을 건지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 근육을 쥐어짜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보통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팔다리가 잘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잘 움직이기 위해 몸통 세팅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뭐 이거를 뭐 장력을 몸통으로 만든다, 뭐 이게 뭐 표현이 되게 쉽지만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모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인지 없이 그냥 이렇게 텍스트적인, 언어적인 그런 표현으로 몸으로 익히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냥 몸으로 느끼세요. 텍스트적인 걸로 명령을 하지 말고. 근데 체지방 5% 미만을 목표로 극한으로 뺄 때 닭가슴살 볶음밥이나 소스 닭을 끊고 순수 단백질 탄수화물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료 음료도 영향이 있나요? 재료 음료가 영향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열량, 이 열량 개념으로만 보면은 영향이 없죠. 혈당 개념만 봤을 때. 근데 혈당도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 또 최근에. 그리고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시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고, 뭐 가끔 마시는 것 정도는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 볶음밥이나 소스닭을 끊는 이유도 체지방 5% 미만으로 갈 때 말이에요. 아무래도 더 제한된 그 열량 섭취가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계획한 거를 제품 하나만 먹어버리면, 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계획한 뭐 지방량을 초과를 해버린다든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채워버린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통제하기가 쉬워지게 만들기 위함인데, 제로 음료는 사실 그 통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많이 마시게 되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뭐든 적당한 게 좋다. 캐나다에 살고 있고 104kg에서 운동한 지 1년 되었고 현재는 178cm에 90kg입니다. 평소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유익한 영상들 감사합니다. 저는 인바디 같은 건 여기 잘 없어서 못 재봤고, 원RM 기준 벤치 200파운드, 데드 350파운드, 스쿼트 270파운드입니다. 1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 5일 운동했습니다. 여기서 살을 빼야 될지, 리컴프, 립메스업으로 해야 할지 방향을 잘 못 잡겠대요.
운동은 빈도수가 조금 떨어질지언정 평생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3개월 동안 몸무게가 변화가 없고 중량이나 세트 수는 조금 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몸무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중량이나 눈바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중량과 근비대를 잠시 완전히 포기하고 빠르게 다이어트를 한 후 클린한 식단으로 다시 찌워야 될지, 최종적인 목적은 데피니션보다는 매스가 있는 몸을 더 원합니다. 매스 있는 몸을 원하시면 지금처럼 계속 하시다 보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 혈당 민감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인슐린 민감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이어트를 중간에 한번 미니커트 형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죠. 저는 미니커트 추천드릴게요. 미니커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커트는 그냥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냥 짧게 하시고, 몇 킬로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 그냥 일정한 식단을 유지하면 성공인 거예요. 중간에 뭐 땅 좀 그 내가 설정한 거랑 못했어, 많이 빗나갔어 며칠 동안, 그러면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4주 이상 미니커트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식욕도 올라가고 뭐 체중 늘리는데 더 좋은 상태가 되실 겁니다. 림메스업 이런 거 별로 그냥 크게 염두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신분이 신분이다 보니 다이어트 중인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웨이트 1시간만 하고 유산소는 자전거 통학 왕복 30분 정도로 채우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네. 유산소 막 30분이 아니라 뭐 10분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게.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거 그렇게 좋아,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많이 나간다면 다이어트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평범한데 다이어트를 하는 거면은 비추입니다. 잘 먹으면서 근육을, 몸을 키우는 그 시간인데, 이때는 그때 다이어트를 하면은 성장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난 고등부 그 보디빌더들 아쉬워, 안타까워. 고등학교 때 대회에 안 나가면 참 좋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4분할로 등 운동하는데 한 사이클 승모 5종 5섯 종목, 한 사이클 광배 5종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하루에 승모 광배 다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다 할 때는 8종목으로 팔까지 묶어서 딱 2시간 합니다. 주 1, 2일 정도 휴식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 궁금해요. 다 해도 좋아요. 그래야 좀 빈도가 좀, 4분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승모만 따로 하고 광배 따로 하고 하면 너무 텀이 길잖아요. 그 승모 광배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디빌더 하시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직업이나 꿈이 있었나요? 아,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본인 스펙 나열하는 그런 질문 말고. 저도 이제 보디빌더가 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조금 더 옛날로 가면 저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어 교사나 뭐 아니면 국어 교사. 제가 언어 쪽에 좀 그 재능이 있었어가지고 전국 논술 시험에서 입상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뭐 글짓기 대회 뭐 이런 거 입상 경험이 꽤 많아요. 군대 있을 때도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그 독후감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제가 우수상인가 뭐 장려상인가 탔어요. 저희 부대에서 공군 비행단 전체에서 했던 거 중에. 글빨 하나는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글 쓰는 직업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기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이나 뭐 기자 이런 것들을 꿈을 잠깐 꿨었고요. 또 이제 뭐 글 쓰는 거다 보니까 대학생 때 잠깐 겉멋이 들어가지고 패션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에디터 이런 것도 잠깐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현실을 듣고서 에이 하고 이제 접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래요. 뭐 그런 것들, 칼럼니스트 뭐 이런 거 되게 그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길게 장문을. 그래서 뭐 글 작가 이런 거는 지금도 사실 뭐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 터무니없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써볼까도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취미로 내가 뭐 양산형 판타지 소설 이런 것도 써볼까 막 이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 없더라고. 그래서 뭐 네, 그런 직업에 대한 꿈이 좀 저도 있었습니다. 아, 패션 디자이너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고모가 그 패션 디자인과 나오시고 잠깐 이렇게 일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사시는데,
그 고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좀 관심이 있긴 했었죠. 옛날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아유, 나 진짜 그, 제가 뭐 180에 175kg인데 체지방률이 뭔데요? 뭐 식단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 맞나요? 이런 질문이 난 사실 제일 싫어. 답변하기가 제일 싫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일반식으로 탄단지 맞춰서 먹지 않고 굳이 흔히 알려진 식단, 쌀밥, 현미밥, 닭가슴살 이런 걸로 먹는 이유가 계산하기 편해서 말고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요? 계산하기 편해서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사실은. 일반식 먹으면 뭐 염분을 얼만큼 먹는지 아니면은 단백질이 거기 탄수화물이나 뭐 지방이 얼만큼인지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식단들, 밥에다가 닭가슴살, 뭐 야채, 방울토마토 뭐 이렇게 먹으면 딱딱 떨어지잖아요. 내가 얼만큼 뭐를 얼만큼 먹는지를 계산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야. 근데 요새는 여러 가지 다른 식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얼추 그 식단 앱을 통해서 가늠하기가 쉬워져서 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드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기록을 할 수 있고 명확하게 그 매크로가 딱 계산이 되어지면 딱 내가 입력을 했더니 탄수화물 60g에 단백질 18g에 지방 13g 들어있네. 어떤 식사를 했더니 자 그러면 나머지 끼니를 또 이렇게 잘 채워가지고 먹으면 뭐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합하기가 어려운 거지 일반 식사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안 먹는다. 한 끼 정도는 근데 뭐 허용될 수 있다. 군대에서 운동 어떻게 하셨나요? 군대에서 자 훈련소 때는 뭐 아무것도 없고 운동 허용되지도 않았었으니까 그냥 그 내무반 아니 뭐라 그러지 생활관? 생활관에서 푸시업하고 윗몸일으키기하고 한 게 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돌덩이 같은 복근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자대 배치 받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 최단실이 있는데 벤치가 딱 하나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벤치만 깔짝깔짝 했어요. 그리고 바로 생활관 앞에 뭐라고 연병장 조그맣게 연병장이 완전 조그맣게 있었는 연병장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거기에 또 구석에 철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철봉하거나 뭐 벤치하거나 이러다가 생활관이 이제 옮겼어. 짬이 차가지고 거기에 최단실이 있는데 거기도 벤치 두 개랑 윗몸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시덥 벤치 뭐 이게 다였던 것 같아. 바벨 조금이랑 덤벨 좀 있었나? 그러니까 사실 뭐 되게 열악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벤치 조금 하고 뭐 그 문틀 부여 잡고 푸시업 좀 하고 아 푸시업이란다 이거 뭐야 풀업 좀 하고 뭐 이게 다예요. 요 바벨컬 좀 하고 풀업 정말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저기 연병장 아까 말한 그 철봉 가서 하고 제대로 된 체단실만 있었다면 제가 군대에서 좀 더 몸이 더 좋아져서 지금 뭐 등도 더 좋고 하체도 더 좋고 할 텐데 그 열정 넘치고 호르몬 뿜뿜하던 그 2년 동안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게 너무 이제 가슴에 사무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만 좋은 시설에서 계시다면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를 할 수만 있는 시설이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저는 데드나 스쿼트를 아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17비행단 그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제가 658기인데 병 저희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한보디빌딩협회 소속의 보디빌더들이 많이 하는 식으로 한계까지 치닫는 운동 5분할 vs 알잘 딱깔 현대 보디빌딩 2분할 같은 4분할 강도는 적당히 근성장에 도움되는 측면에서 어디가 더 나아 보이나요? 적당이니까 후자죠. 대보식은 한계치까지 갖는 거고 내 한계를 뚫어내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적당이라는 조건을 다셨기 때문에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적당히를 뛰어넘는다면 대보식으로 해봐도 나쁘진 않죠. 저도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봤던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좋아지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보식으로 가야 좋아지는 시기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둘 다 해봐야 돼요. 근데 초보 때는 대보식을 하면 안 돼요. 초보 때는 여기 쓰신 것처럼 표현을 알잘 딱깔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현대 보디빌딩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경쟁에 참여하고 나는 이제 뭐 선수가 됐어. 그러면 대보식으로 가야 됩니다. 초보자 때, 즉 어깨뽕이라고는 1도 없는 어깨, 요때 이제 측면 어깨, 후면 어깨 할 시간에 프레스를 더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안 좋은 거니까, 몸이 어디 하나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조그맣고 체중이 적게 나가니까 체중 자체도 키우고 힘도 키우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 체력을 키우는 게. 근데 그 체력 키울 시간에 그 레이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체력이 잘합니까? 그죠? 그래서 체력을 키우고 내가 운동을 소화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그 체력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데, 후면 어깨 깔짝, 뭐 측면 어깨 깔짝,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새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 보여. 헬스장에 보면 허리가 한 줌이야. 완전 여자 같아. 근데 등이랑 레이즈만 하니까 여기는 조금 널찍하게 되고 볼록 나와 있어. 후면 어깨 겁나 열심히 하고. 그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 나는 솔직히 기괴해 보이고. 남자다운 몸은 이제 허리도 좀 두툼하고, 어? 몸통이 좀 두툼하고, 팔뚝도 좀 굵고, 그죠? 두껍고, 이런 몸이죠. 그죠? 여기 허리도 한 줌에다가 팔도 가늘고, 되게 얇아, 몸이 되게 얇은데, 그냥 어깨만 뾰록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정도. 아이, 별로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프레스를 합시다.